모두가 잠든 밤,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여념이 없는 청춘들. 그런데 한여름 폭염을 방불케하는 지나친 난방과 무자비한 전력 사용, 전기 낭비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들려. 남일 같지 않죠? 일들 해? 그거 오늘 꼭 끝내야 돼. 밤새라는 건 아니야, 알지? 자, 잘 들으셨죠? 무슨 일 있어도 오늘 다 끝내야 돼. 나영호 씨가 결근 내서 손이 부족하겠지만 해봅시다. 나영 씨는 있으나 많아요. 참 신상 속에서 팀원 한 명이 빠진 열악한 환경이지만 무조건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 있대요? 오케이, 자 우리 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힘들냅시다. 강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운 열정과 이해 못지 않은 전력 사용으로 악전고토하고 있는 그때. 과도한 전력 낭비 탓인지 삽시간에 꺼져버린 컴퓨터. 어머, 파일은 있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가버려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의문의 사내. 다들 괜찮아? 전기가 나간겨? 이렇게들 전기를 펑펑 써대니 전기가 나갈 수밖에. 그 나영웅 대리인가? 사내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이름 나영웅. 과연 그는 누구인가? 이렇진 않았는데. 아휴. 평화로운 사무실의 정적을 깨는 부산한 움직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 오늘도 동료들의 책상 사이사이를 누비며 전기절약에 앞장서는 나영웅 대리. 하지만 뭐예요? 추워 죽겠는데 이건 왜 꺼요? 아이, 내복 입으면 따뜻해요. 아니, 요거 아유, 담요도 괜찮고요. 나영씨? 예. 전에 부탁한 자료는? 아, 그거요? 아, 지금 달라고! 아, 예, 가겠습니다. 2% 부족한 센스 때문에 동료들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기 일쑤! 아, 참 이 사람 이렇게 늦어서야 이거. 아, 뭐해? 천사표 상사도 매번 시간 약속 못 지키는 그의 꾸물거림 앞에선 언성을 높일 수밖에. 아, 저기 사무실 불 좀 끄고 나는 거. 아, 저 과장님. 공포 분위기 조성에 일가견 있는 짜증 유발자 나영웅 대리. 아니 저기 지금 이거 미가동 상태 좀 많은 것 같은데. 전원이 좀 들어와 있는 설비도 좀 많아요. 혹시 위기 대응 매뉴얼 좀 잠깐. 또. 아, 참 분위기 파악 못하나? 어? 아, 야, 담당자는 나야. 사무실에서 펜 때나 굴린 네가 뭘 알아? 아니 그건 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좀 보려고 한. 야, 그렇게 튀고 싶냐? 선배 바보 만들고? 야, 그럼 네가 해. 아, 선배 저 그게 아니고. 아이, 저 미안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소신형 이녀인간. 팀 내 트러블메이커로 자리 잡은 문제적 인간으로 동료들에게 각인돼 있었는데. 아유, 그 친구가 참 알게 모르게 절약을 참 잘했는데. 사실 전기 절약에 앞장서며 사무실 전력 위기를 막은 1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영웅, 그의 겨울철 전기 절약 행동 요령은 무엇이었을까? 사무실 실내 온도는 겨울철 건강 온도 20도씨를 유지합니다. 내복을 입거나 무릎 담요를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눈에 띄는 곳에 온도계를 설치하면 실내 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절전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중식 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난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타이머를 활용하면 큰 불편 없이 많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전기 온풍기, 스토브 등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합니다. 4층 이하의 낮은 층은 가급적 걸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는 격층으로 운행합니다. 또 점심시간과 야간시간에는 조명을 모두 끄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점등합니다.
미가동 설비의 대기 전력은 제조업 현장의 전기 낭비 주범입니다.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 상태에 있는 생산 설비의 전원은 차단하고 공회전을 방지합니다. 주기적으로 설비의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현장에서도 겨울철 건강 온도를 유지하고 내복을 입습니다. 중식 시간 및 퇴근 1시간 전에는 난방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실내용 환기팬은 상시 가동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적정 주기로 가동합니다. 전기 온풍기, 스토브 등 개인용 전열기구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합니다. 사무기기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퇴근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며 퇴근 시에는 냉온수기의 전체 전원도 차단합니다. 회의실과 복도 등 불필요한 장소의 조명은 끄거나 부분별로 켜놓고 낮에는 창가의 조명 대신 자연 채광을 이용합니다. 전력 위기시를 대비하여 주요 설비의 셧다운 순위를 선정하고 전력 위기시에 운영할 수 있는 대응 조직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가적인 전력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끝났어요. 영씨다. 들어와요. 원래 나오셨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와요. 영씨, 나 내복 입었잖아요. 내복 입으니까 정말 따뜻한데? 전열기는 피부에도 안 좋고. 우리 땀 요정 정말 좋아요. 저 온풍기 다 치워버렸다니까요. 아, 그래요? 자, 다들 수고했으니까 우리 아침 식사하러 갈까요? 가자. 영씨 뭐 먹었어요? 아침 안 먹었지. 맛있어요. 지난밤의 소동으로 전기의 소중함과 전기 절약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팀원들. 이제껏 홀로 꿋꿋하게 전기 절약을 실천해온 나영웅 대리의 고마움을 알게 됐고 이제는 팀원들 모두가 스스로 전기 절약에 앞장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안 보이시대?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어? 우리 미용원분들은 다 여자분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전기절약을 실천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밤새라는 건 아니야, 알지? 카메라 보시면 안 되지? 네. 어, 깜짝이야, 어, 나 지금 놀랐어! 놀랐어! 아유, 전기가 나간겨! 죄송합니다. 목이 나가네. 목이 나간겨? 에이. 여기 쳐다보시면 안 돼요.